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다면 이미 우리가 어떤 자원들이 어떤 장소에 모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우리가 10년 전에는 어떤 장소가 문화지구가 돼야 된다는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서울은 그런 다이나미즘을 뛰어넘었어요.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성수동이나 연남동이나 뭐 합정동이나 이태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에 개입을 하지 않을 정도의 자발성을 띠고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는 할수 없는 소셜 체인지 메이커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굉장히 월등하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은 이미 뭐랄까 역사나 모든 자원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창조지구의 몇 단계들 중에서 만약에 초기 발생 단계,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정책이 조금 개입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미 성장 단계나 성숙 단계에 들어간 지역의 정책의 개입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또 쇠퇴하거나 다른 그 장소로 전이되고자 할 때, 그때 정책이 개입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지역의 장소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그 문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지금 지구 단위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용도가 믹스된 그런 장소들의 이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그런 물리적인 그 디벨로핑 말하자면 물리적인 컬처, 물리적인 플래닝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컬처럴 플래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물리적인 것과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플래닝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컬처럴 플래닝이라는 것이 이제 서구에서 온 얘기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단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이 단순히 작업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 이 부분을 뛰어넣어서 저는 그 주거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의 주거, 뭐 어포더블 하우징이라든지 그러니까 주거와 창작과 유통과 향유 이 문제 가 어떤 한 장소에서 생태계로 뿌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밀려나니까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새롭게 다른 지역을 장소를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이 될 텐데 역사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하게 방어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연 발생적인 도시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을 남겨야 하냐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소호 같은 경우는 그 캐스트 아이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남겨요. 안에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유되어진 우리가 컨센서스를 가지고 우리 이 지역의 장소성으로 남겨야 되는 문화자원과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뭐 어떤 경우는 건물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신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술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문화라는 것인데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다양성 속에 그래서 어떤 한 장소가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 문화가 도시 발전에 중요한가?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피터 홀이라고 하는 그 거장, 이제 영국의 아마 아실 텐데 영국의 석학인데 Cities in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문명 속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시, 결국은 문화가 문화적 자본이 축적됐던 도시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시로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왜 문화가 도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또 중요한 정체성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조금이나마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이 가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아까 얘기한 그네 가지 단계의 단계별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단계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궁극적으로 그 크리에이터들이 정착을 할수 있는 근본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생태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 이런 것까지를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김정화, 지금. 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많은 얘기들 중에 매일 끝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이 서울시의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서현 교수님께서 문화라는 것이 시장이 박물관 미술관을 짓는다는 걸로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그 어려운 것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박물관이 어디에 생기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디에 생기냐면 안국동 레타리에 있는 풍문으로만 듣던 그 자리, 풍문여고가 있던 자리에 생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자리는 굉장히 좋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도심을 재생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박물관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이곳에 제가 지난 3월부터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공예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박물관 플래너입니다. 뮤지엄 플래너이고 뮤지엄의 전시를 플랜하고 컨텐츠를 플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맡고 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곳은 이 사이트 자체가 5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그대로 생생하게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 안국동 이 자리는요, 세종대왕이 가장 아끼던 대군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많은 대군들과 공주들이 살았고 순종의 가래를 올렸고 그 땅이 팔려서 그곳에 학교가 생겼고 그 학교에 있었던 건물들이 곳곳으로 옛날 건물들이 팔려나갔고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도심에 많은 학교들이 점점 그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학교가 도심을 벗어나면서 새롭게 생긴 빈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심 속에서 새로운 복구, 새로운 이 그 재생을 할 적에 가장 한 구축으로 500년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 너무 좋은 장소잖아 라고 얘기할 적에 이 500년의 역사는 흔적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곳 인사동, 안국동, 삼청동, 북촌, 경복궁, 광화문 이 모든 곳이 만나는 이곳 종로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안 지나가고는 갈 수가 없는 이곳에 이제까지 학교로 꽉 막혀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학교가 없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곳이 바로 수평적으로 재생시켜야 할 도심의 공동화된 도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으로 아주 큰 재생의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새로운 부활의 임무는 공예입니다. 공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예라고 생각하던 간에 다 공예 맞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손으로 만들고 그 손으로 만드는 걸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멋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공예인데 사실 살짝 없어지는 듯 했어요. 귀찮게 그걸 왜 만들어서 그냥 사서 쓰지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철이 만들어진 매스 프로덕션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 사이에 와서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새로운 가치로 점점 더 큼직큼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수직적 수평적인 걸 떠나서 이 모든 걸 아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재생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공예박물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까 우리 매핑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컬처럴 매핑을 한다, 도시의 컬처럴 매핑을 한다 할 적에 한 10년 전쯤에 이 매핑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컬처럴 스팟, 인스티튜션 혹은 어떤 베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디지털 세상에 살며 모두 다 러닝에 대한 새로운, 인포멀 러닝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컬처럴 매핑을 할 적에 그런 스팟, 인스티튜션만으로 도심의 새로운 그 문화 매핑을 한다고 하면 그 매핑은 옳은 것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이제까지 말한 모든 데스티네이션들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만이 거기서 잘 될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매핑을 해본다면 사실은 집에 돌아가서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있을 때도 다 행복해질 수 있을 때 그게 21세기의 문화이기 때문에 매핑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virtual 세상에서 사이버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디지털 월드에서의 10년 전과는 다른 매핑 기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cultural institution이 하나의 스팟으로 존재하는 생각을 벗어나야만 할 때가 지금부터의 우리의 문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많은 오류를 범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 뭔 어디냐? 제 생각에는 실제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으로서의 어떠한 인스티튜션의 역할만을 했을 적에 그런 출발에서부터 그것을 플래닝 했을 적에 생겼던 오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뜻에서 보이지 않는 것, 비정형적인 것,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하도록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cultural planner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보여주셨던 많은 사례들 중에서 정말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들이 가장 우리 앞으로 많은 시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셨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문화 비전이 조금 변한 것을 보시면 이런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문화도시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발표된 것들을 보면 행복시민, 문화시민, 행복시민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이 함께 이루는 도시,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도시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think these two ladies have even more complicated our discussion on culture. I think it sort of expanded the realm of what we're discussing today. But I just want to go back to Professor Seohyun's definition of a culture. And we want to sort of understand, I think the point about we have to work together, right? Collaboration and maybe convergence of different ideas is I think the key word that I'm trying to reiterate. And I think by sharing what we think is culture really expands the idea of what Professor Seohyun has explained. So can we sort of show what you've wrote? Maybe we'll start with Professor Seohyun. No, I'm gonna be last. Last, okay. So should we start with 박은실 쓰고 계셔가지고. Do you wanna start? Oh, she can start, right. Kim Jong-hwan can start. 방금 말을 끝내서 엉터리로 쓱쓱 그린 것 같지만 사실 오래 생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아주 복잡한 전시 기획을 하려고 나일강 옆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강 위에 뗏목이 지나가고 그 옆에 증기선이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몇천 년의 역사가 함께 흐르는데 강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강이 뭘까요? 강에서 물을 퍼서 꺼내는 순간 그 강이 강일까요? 그 물이 강일까요? 근데 어느 1초도 강에는 같은 게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리게 하는 이 지형이 있는 것만이 강은 아니죠. 그런 물이 흐를 수 있는 지형이 있고 어느 매 순간도 같은 것이 아닌 흘러가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착된 것으로 얼핏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형도 물도 그것이 변하고 그것에 모여서 그 옆에서 걷는 사람, 뭐 배를 띄우는 사람,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 옆에 건물을 짓거나 혹은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사람 모두 다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강을 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는 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문화에 이렇게 빠져서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강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로 물을 떠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강물도 아닌 물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 저는 넓게 다 흘러가도 유구유유히 있는 강물일 때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Thank you. 박은신 네. 김정아 교수님 다음에서 제가 불리한데 철학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쉽게 오늘 그 라이프스타일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동시대적으로 공유된 라이프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이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하기보단 공유된 가치나 인식 태도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중요한 건 동시대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같이 느끼는 가치와 공유된 인식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혹은 그 시대의 수준과 가치 지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남겨졌는가가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이 이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시간을 입히게 되면 역사가 되고 문명이 되고 유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문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치가 뭔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이제 서현 교수님 얘기에 조금 약간 좀 논쟁적일 수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예술은 공유된 가치라기보다는 리딩,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보적으로 정신적으로 리딩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Ivy? Yeah, actually, I'm thinking of time and also thinking about people. So with history, we have history and we are now here and it is our future. Actually, the culture is here. Yeah, and we draw from history, we have inspiration from our history and we have aspiration for our future. And in action, actually, it's talking about existence and our daily practice. Every practice actually is influenced by our culture. Yeah, thank you. For me, I think culture could be anything, anytime in the timelines, such as in the past, in present time, or in the future. And first, it needs some components to build up strong culture, such as you need to have the people who want to do it, who want to be a creator, who want to be an artist, who want to admire that piece of art. So that you put the heart into that kind of work that you admire. Day and night, you think about it. You can't stop that. You must work day and night, and make it appear so that next is like you have to make it lively, prosperity, and continuously so that the work will be appears to others so that they can appreciate more.
And then you need to have some ground to absorb your work, to implant it, to make it more visible. So I think nowadays it's easy to make your arts or your culture visible because there are social media or people talk about it. Some people get interested and that kind of spread like a sparking the interest to others as well. So I think nowadays we have a good potential to make a culture well known and be more like a prosperous in reality. Thank you. Thank you. Shisong? Well, my drawing is not very great, but similar to the First Lady explaining culture as a river, I'm actually drawing a boat. I think culture is a boat. And what I'm drawing is, you know, people are different, culture are different. Because people are different and culture are different, your backgrounds are different. But culture is more like a boat which puts us together. I think culture is something more inclusive. So let's have a look back to the history of the Greek cities. I think the Greek cities, what makes the city great is its inclusiveness for the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 different culture, different habits. So I think that is the contemporary means for me what culture is. Thank you. Shiro? Okay, I love your idea. The culture is bold. Good. Okay, I write down that the culture is just like air or maybe water. I use the metaphor because the question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one I ever heard. So I use the metaphor. The culture is very essential for our life. The culture is indispensable to the human being. But we can't grasp it. We can't count it. Therefore, we often forget the importance of culture, or we can forget even the existence of the culture. That's it. Thank you. Professor Sayan? 저는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서 좀 멋있는 말 찾다 보는 찾다가 잘 안 돼서 워킹 투게더라고 쓰긴 썼습니다. 이유는 뭐 그 걸어가는 것인데 어딘가에 이제 목적지가 없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되 중요한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 함께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도시의 구성원이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될 텐데 누구도 처지는 거 없이 같이 살펴가면서 같이 주어진 한 방향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같이 가는 게 좋고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같이 간다 그 느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문화적 공동체 의식이고 라이프 스타일 혹은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Thank you. I think I'm not going to attempt to summarize because I think our ideas are all valid. And it is correct. And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to respect others and have a dialogue and have sort of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culture is. I'm sure it's not single faceted issue. It's much more three-dimensional, much more maybe fourth-dimensional. And we should really talk about a culture as something that we, as most of us talked about, it's the way that we can bind people together. It's instead of sometimes we tend to sort of draw boundaries or create a districts and places that sometimes it sort of keeps people away from it. But I think having an open discussion, having it open field, open public space, I think it's the way that we should portray culture. And so I'm very happy that I asked this question because it's not a dictionary definition, right? And I'm hoping that the audience were not expecting that answer anyways. So based on this sort of notion that culture is something that what we think about, it's much more three-dimensional. Now the question is, what do we do with it? How can we help to expedite or nurture or
There are many verbs to describe, but how can we, as a policymakers or planners or producers, how do we help culture to be cultivated? Or as Park Geun-sil has mentioned, that how do we make it evolve into the next phase? Can anyone start? Well, sorry, we have also five people speakers on the floor who could participate. Anyone? So I think when you answer first, you can give an easy one, and then the next answer will be more difficult. So it's an opportunity to say that we need to invest in people, because these are producers of arts and culture. We need more artists. We need more fans of arts. We need more like artists that would work to produce culture. And then we need to have like the level of appreciation must be higher, such as today I like it, tomorrow you should love it, you should can't live without it, you should like, I want this every day, I want to have such a kind of good vibration of culture in my life and incorporate that in our society, our neighborhood, our nation, and make it spread over globally. And then I think we, in order to make it prosperous, we need some environment, the right environment. We need to water what we have and what we're going to do in the future so that it could be prosperous, whether through education, whether to activities, whether to get together or, you know, some chair of your talented. And I think also it's good way to practice together, like make it more like concrete form of culture and arts. Thank you. Is there anyone else who Shisong? Yeah, may I just add one? In a very difficult way, I have to say that I don't think that I don't think your question really stands, because I don't think culture could be, you know, raised by anyone, because it doesn't really make sense to me that culture needs to be taken care of by anyone, by anybody. I mean, culture is something happens, like the chemistry, you know, something happens while people, you know, having thoughts and ideas which you cannot control, right? You cannot tell them you need to like this kind of art, or you need to learn to appreciate things. I just don't think that will be possible. But the thing is, I think what we can do as any policymaker or any government, I think what we can do is give them this freedom, or giving them this not only like tangible place, but the intangible and tangible environment to make the culture grow by itself. I don't think the culture of London is coming from the mayor of London, right? I don't think anything happens by, you know, what we do. It's happening by what we actually providing them this freedom of environment to make things grow. Go ahead. No, Mr. Hsu, go ahead. Okay,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us is speak out. We need arts and culture. I believe the people in this room understand why we need arts and culture. But if you go out this place on the street, how many people need arts and culture? So we should explain why we need arts and culture, what kind of social impact arts and culture can generate. I think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or us. I think it was a right question to segue into Ivy's point yesterday. We had a conversation about how you really, what you're doing as a curator for OI is to really empower people. And from your presentation, some people may ask you that,
this is does it really matter? I mean, it looks like just having a bunch of fun, right? It doesn't. How does that affect or promote culture? Well, actually, my presentation is very brief, and every exercise we have done is just like a little movement. Yeah, we are talking about the ideology of doing something, why we are doing that, and how we can do that, or why, in what way you will think you can do in your way. Yeah, so that is a kind of message. In terms of go green for the environment, or even saving the excess food in Hong Kong, and also a lot of exercise we are talking about social issues. Yeah, I think art and culture has the soft power that to discuss the very serious topics. Yeah, in terms of social issues, it is the best way. It's the most gentle way, yeah, to discuss some very serious and some very controversial discussion and make people have more inspiration from that. Yeah, I think because you're a curator, I think you are insightful, right? By nature. Yeah, we need to. Yeah. You just have to read from what the people want and how they operate. Yeah. Right, and I think that aspect can be very, very hard to implement or embed in a policy, because policy tends to be sort of blanket sort of policy, right? Yeah, that's very true. Yeah, my that is a very senior director. Yeah, once told us that when he see our works in oil for 1 year, and he has a comment. He said, "I think I will never give you more control or guidelines. Yeah, so you may just do it your own, and it's better that I do not give you any restrictions." Yeah. So, in terms of restrictions, I think it talks about how... It talks about creativity. Right. Yeah, while you are doing creative things, doing creative expression, if you have too much restrictions or too much guidelines, actually, it is very limited, yeah, to the artistic expression. Mm-hmm. Yeah. So that is the reason why if the policy came later, if the policy can come later, mm-hmm. let the artists and let the curators do first. Mm-hmm. And perhaps it is more creative, yeah. I see. So in the end product. In a way, I think what when you talked about how, I think you talk about flexibility of what the government can do, can be channeled in the right way through a curator or someone who could really see what the community wants. Yeah, exactly. And I think that really has a good point on how we see as a policy, as a sort of infrastructure, we sort of lay out infrastructure, which bound to be very permanent in a way. Because once you roll out these policies, it's sort of permanent unless someone goes in and fixes it. Right? So when we had a discussion with Seoul Foundation of Arts, we talked about how it's very similar to urban infrastructure, because you don't see it. You don't see gas pipes, water pipes running under, but you know when you turn on the tap, you know you're going to get water. Right? So you only complain when the water is not working. Right? So that sort of rigidity exists in the policy making. And I think we talked about with Lucy last night that nudge effect, sort of, I think curator does nudging. You know, it nudges community to participate and work with them and sort of be more creative and be inspired. And I think that's the mix that we are sort of maybe missing, you know, by policymakers. We think as a policymakers, we sort of tend to think that once we do sort of roll out this sort of framework, everything will respond and work as they planned. But I know for a fact, because I'm an urban designer, it doesn't work that way, right? Yeah.
So I think I would like to hear, I mean, we have urban planners and architects amongst us. I know Masahiro was educated as an architect. And there is a sort of one aspect that I want to introduce is that physical environment has an impact on how we view and enjoy culture. This inevi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different, very different worlds. And I could tell you that as an architect, there are a lot of architects who want to be very close to all of you as a cultural planners. And I know that cultural planners want to know more architects because they are inevitably bound by what is built or whatever is produced, delivered to you to occupy, right? So I just want to sort of have an open dialogue from the speakers and the floors about the notion that I think it's about time that these two worlds, two different, very different worlds of making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world of doing cultural policy or cultural venues and cultural production has to come together, maybe. And I want to talk about how do we do that? How is it even possible? Anyone? Is there anyone from the floor who would talk about that, or maybe a question? I have two questions from the floor. Three. Is there anyone who has a question to ask? Yes.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요 경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미치히로 요시모토 님께 건축학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심각했었고 그에 따라 빈집 활용 프로젝트나 골목길 재생, 특색 있는 그 사례에 주민 참여에 대한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민관이 협력하고 공생하며 적극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공적인 사례를 낼 수 있는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축학자님의 견해로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Again,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for me. Okay, as you say, that we are losing the population and we have entered the super-aged society. The ratio of the aged people now it's 27%, but by the year 2040, it increased up to 40%. That means two or five people become the elder people older than 65 years. And actually, we have, I forgot the exact number, but we have vacant residential spaces. It's more than 8 million. But in Tokyo, we are going to make a new, you know, big building for the residential use. But from now on, I think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architect is not to create a new building, but to reuse the building not in use, to convert it to the alternative purposes. So I think this building is used to be a factory. I don't know, but I like this atmosphere. I feel culture and art in this space. So I don't know. I can't ask you question, but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the architecture, you know, role has been changing, and probably it will be same too in Seoul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I have three questions from the floor. I would
like to read Park So-min's. I'm going to just read it in Korean because it's written in Korean. 질문 대상자는 허재영 씨하고 청 리치 리치 씨인데 질문 내용이 문화 도시의 앵커 컬처 유지 발전을 위한 교육 방법, 학교 안의 교육, 인스티튜트의 교육, 재단이나 미술관, 박물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을 벗어난 거리의 교육, 어떤 것이 적절하고 그 예시는 무엇일까요? 그러셨어요. 네. Can you answer that question? So, there's a training on the street, and the audience wants to hear Taipei's experience on training on the street. I'm not sure about how would you maintain and develop these anchor cultures, and with education. What is anchor culture? Anchor programs, like your a building that. It's like the anchor programs, anchor facilities. Would you like to start first or me? Okay. Should I stand? Sorry. So I would rephrase the question. Okay. I think the place like. You presented, how would you educate the public, the importance, and how do you maintain that sort of facility? And even, she was talking about, would you do it in the school or institute, or would you do it on the streets? Mm-hmm. And what is appropriate to do that? What format or venue? Since my department has many various works genres and we have limited time, so maybe I can just give you one or two examples here. And also I would like to mention from listening from the second panel, all the panelists, I also developed some initial ideas that I sort of forgot what kind of questions Professor O asked, but I think the literacy issue is something we should be focusing on for generations coming forward. For example, cultural literacy. It's a broader concept of how we can help either government or any institute or agency, how we can help evolve culture, how we can change, make culture changes. In relation to my own presentation, media literacy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is also underdeveloped in the media field. And as for your question, for example, the Taipei Film Commission, each year they organize an international workshop. So I'm not sure if it's very related to what you mentioned on training happening on the street, but we organize international workshop to invite mainstream or non-mainstream keynote speakers from Hollywood, from Korea film industries, because they have many talents here, to come to Taipei, and then we provide, because we need to nurture our next generation. However, Taiwanese, for example, college students o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is field, who wants to become future leader in this field, they probably don't have enough resources in school to expose themselves more internationally. So this kind of workshop we provide them for free. We ask students to pay maybe 60 US dollars first to do registration.
And then as long as they fulfill all the courses and then come to all of our discussion after a 1 week intensive training program, mm-hmm. then we will return the $60 back to the student. So that's one of our educational program. Thank you. Is there any question from the floor? Maybe one more question? No? Okay, so maybe we should wrap up.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to add? No? No. So since we're talking about, you know, how do we make the magnet, how do you sort of network, create a network of this clustering of the culture? This question, we sort of went over, we sort of discussed how dense this question is. We don't even know if we can, but we will just have to try, right? but in a way, I think we know that there are ways, and there is a reason why we should intervene is not the right word, but we should help this sort of this culture, this sort of energy to propel its to live out the to its fullest, whatever it's trying to promote. And I think by us sort of talking about it, I think it gives a very good platform to maybe sort of work together. And as I mentioned before, I think this is a good platform to talk on the basis that we, as an architect and cultural planners, we have to work together. And I'm waiting for the big bang where these two worlds collide and create new lives. And that's, I think, for the assignment, homework for everyone here. And thank you on that note, and we'll wrap up.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넓고 깊은 주제를 다루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해주신 모든 패널 분들, 그리고 모든 오디언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So we're going to have some photo session on the stage. Why don't we have a good picture for the memory? Yeah. Come up the stage, please. 저기 패널 분들, 저기 교수님 같이.